네, 안녕하십니까. 국왕 4번입니다. 수능 특강. 국왕 4번의 정답은 5번으로 annoying을 relaxing,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걸 바탕으로 윗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친구들, 즉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줄 보시죠. 외로움과 lack of self-esteem, 자긍심에 대한 부족은 are among the most obvious condition which can be alleviated.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서 경감되어질 수 있는, 훨씬 더 낮춰질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조건들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외로운데 개랑 같이 살면 개는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 작은 원룸에 혼자 딱 들어왔는데 개가 막 뛰어오는 거죠. 다다다다다다. 아, 보고 싶었어요. 막 꼬리치고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외로움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위피는 self-esteem, 자긍심이라는 뜻이죠. 자긍심이 부족해. 내가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부족한데 걔는 자기한테 꼬리치고 맨날 핥아주면서 나 언제까지 나 기다렸어요 막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느낌이 그래 너를 도와줄게가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빨리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밥을 잘 안 챙겨 먹는다는 거죠. 근데 걔랑 같이 살면 걔가 밥 달라고 꼬리치고 배고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 밥 주면서 자기도 밥을 챙겨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걔가 막 나가자 그래요. 그러면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할 수 있던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You're never alone with a dog or cat. 걔랑 함께 있거나 고양이랑 함께 있으면 절대로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Walking the dog. 워크는 원래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타동사가 될 수도 있고 자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 walk the dog 하게 되면 개를 걷게 하는 거니까 산책시키다는 뜻이 되죠. 타동사입니다. walk the dog, walking the dog. 개를 산책시킨 것은 bring you into contact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함께 contact, 즉 접촉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 makes it infinitely easier to strike up a conversation.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노란색 앞에 있는 it은 감목적어, 집목적어니까 이 노란색을 여기 앞에 있는 노란색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니까 뒤로 뺀 것이죠. 모르는 사람과 strike up a conversation, 대화를 확 이어가는 것, 이것을 훨씬 더 명확하게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개들끼리 만나고, 저 개 몇 살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 개랑 똑같이 생겼네? 아니면 우리 집 개랑 서로 만나게 해줄까? 서로 좋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Local cat owner, 지역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종종 get to know one another too. 또 서로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It's common, 흔하거든요. For cats, 누구죠? 의미상의 주어. 고양이들이 to wander round, 돌아다니는 게 되게 흔하거든요. 어디로? into 다른 옆집 사람들의 garden이나 심지어는 집으로 가는 것이 되게 흔하다는 것이죠. 요 위에 있는 노란색과 달리 아래 있는 노란색은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 그러니까 옆 고양이들은 막 잘 점프도 막 하고 그러니까 옆집 가든을 가거나 심지어 집까지 들어가는 게 흔한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 어디 갔지? 그러면 옆집 가 있는 거야. 그럼 가갖고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같이 막 고양이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 그러시구나. 아 저희 얘가 들어와서 아이 괜찮아요, 같이 놀게 해요. 그러니까 같이 놀게 되고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nd for neighbors to exchange, 또 나왔어요. 의미상의 주어 for neighbors, 이웃 사람들이 to exchange cat sitting duties during holiday times. 휴가 기간 동안에 고양이를 앉히는 게 아니라 babysitter가 뭐라는 거예요? 애기 앉혀놓는 거예요? 누워있는 애? 아니지. 돌보다라는 뜻이 있는 거지. SIT는. 그래서 cat sitting이라고 하는 거는 고양이를 돌보는 의무, 이런 걸 상호 교환한다는 거니까 어차피 이 고양이 여기서 우유 먹고 생선 쪼가리 먹는 거나 옆집 가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하게 되면 그런 거죠. 아니 뭐 나중에 휴가 때 되면 저희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럴까요? 아유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저기 지방 내려가야 되는데 이 고향에 가면 막 난리 날 것 같아 갖고요. 아 그러면 두고 가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한 두 달 있다가 가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줄에 나와 있는 외로움이나 자긍심이 부족 이런 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이랑 같이 살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Having the responsibility for of a pet, 그래서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can increase your sense, your own value, 너만의 가치, 그리고 중요성이라는 그런 감각, 느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개나 고양이는 너만 쳐다보고 있거든. 근데 꼬리치고 기분 좋아하거든요.
Caring for an animal reminds you that. 그러다 보니까 대절을 또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However low you might feel. 너가 얼마나 낮게 느낀다. 그 얘기는 자긍심이 낮아질다 할지라도 You are capable. 당신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잘리고 공부를 못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힘들지만 집에 들어오면 나를 지켜보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 구조를 칠판에 좀 적어볼게요. 복잡하지는 않지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mind는 원래 A of B를 써서 of 전치사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of 전치사 대신에 긴 문장을 필요로 할 때는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B를 갖다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해석은 A에게 B를 상기시켜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기시켜준다는 건 떠올리게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문장의 B에 보면 however 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근데 얘를 보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누구예요? 그쵸? 복합, 관계, 부사.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로 해석이 되는 복합, 관계, 부사가 나왔죠. 그 뒤에는 형부사가 나오는데 뒤에 low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너가 low하게 느끼더라도 기분이 낮게 느껴지더라도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함에 자동사 feel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낮게 느껴지고 기분이 낮고 자긍심이 완전 바닥으로 쳐 내려갔다 할지라도 라고 나와있는 문장이 부사절로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뭐냐면 You are capable. 그래도 그 아무리 네가 그렇게 낮게 느껴져도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너한테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거 뭐다? 이불 정리라는 거죠. 이불 정리.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침에 첫 입문은 실패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맞지 않아요? 아침에 주식 투자를 한다. 아침에 시험 문제를 푼다. 틀릴 수 있어요. 기분 더럽죠. 근데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불 정리하는 거예요. 엄청 쉬워. 그리고 딱 보면 이제 씻고 옷 입고 나가다 보면 이렇게 정리된 이불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 오케이?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고양이나 개한테 밥 주는 거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개들은 무조건 좋아하죠. 안 그래요? 개 키우시는 분 아시잖아요. 비닐봉지 들고 들어오면 개가 엄청 좋아합니다. 집 먹는 건 줄 알고. 성공하는 거예요. 항상 아 난 효능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자 이제 돌아오셔서 When you are tempted to 가시죠. When you are tempted to stay in bed.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싶어져요. 그리고 pull the cover over your head. 머리 위로 커버를 그냥 씌우고 싶은 거죠. 왜? 자살이 아니고요. 아 졸려. 아 몰라 씨방.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 You have to get up. 당신은 일어서서 feed the cat or walk the dog.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혹은 개한테 개를 걷게 산책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를 항상 필요로 하게 되는 동물들과 함께한다는 매일매일의 일상은 can be extremely relaxing 혹은 interesting 혹은 exciting 이렇게 5번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맥락을 쫙 봤고요. 해석 잘했고요. 어휘추론이기 때문에 단어보다는 문법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 글 자체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계속 중점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어휘는 넘어가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는 문장하고요. 방금 읽었던 remind A of 이런 문장을 좀 알아두시고 capable 다음에 무조건 over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be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다지만 I'm capable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문장이죠. 난 능력 있어 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 however가 부사절로 나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자리가 how가 되지 않는 것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법으로 만약에 낸다면 however하고 how를 고르는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however는 부사절을 이끌고 의문사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how는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절이 아니라서 how가 되지 않고 however가 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however 대신에 whatever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however가 아닌 whatever는 부사절이면서도 무엇이든지로 해석되죠. 이때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low라는 녀석을 꾸며주는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얼만큼 낮건 상관없이 그렇게 느껴질 때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가 능력을 갖게 된다.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해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강의 4번까지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복습자료 철저하게 이용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